신부체험TV의 강재천 원장입니다. 오늘도 정말 무더운데 땀이 줄줄 나고 있습니다. 녹화하는데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하게 되니까 저는 뭐 더운 줄 모르고 녹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한 여름 되시고요. 너무 춥게 지내지 마세요. 에어컨 너무 빵빵 틀어서 자꾸 체온이 떨어지면 그때 또 한량성 두드러기도 생길 수도 있고요.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저도 너무 더울 때는 뭐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셉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더우면서 또 땀을 흘리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매사 이렇게 좋은 생각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하나하나 또 치료에 도움이 되는 또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뭐 기쁨 속에서 저는 또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입술 포진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입술 포진도 참 걸리면 굉장히 불편하죠. 뭐 밥 먹을 때도 많이 걸리고요. 또 대인 관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경 많이 쓰이죠. 자, 오늘은 그러면 입술 포진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 포진이 자주 생기는데요. 입술에 나는 두드러기 같은 거랑 진물이랑 입술 붓고 이러는 거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입술에 두드러기 막 맥관 부종도 생기는 거고요. 진물도 난다라는 거잖아. 입술도 탱탱 붓고. 자, 이런 거는 실은 뭐 두드러기의 일종일 수도 있고요. 단순한 입술의 포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이나 이런 거 화장품 알레르기 아니죠. 뭐 알레르기일 수도 있는데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립스틱도 영향을 주고요. 화장품도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모공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기름칠하는 겁니다. 자, 모공이 닫히면은 입술 부위의 피부온도는 올라가고요. 피부온도가 올라가면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자, 응력이 강해지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다. 자, 그럴 때 맥관 부종이나 또 포진이 생길 수도 있겠죠? 수포나 농포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한 다 요인들, 원인들은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부 온도를 낮추는 요인, 피부 온도를 높이는 요인, 모공을 닫는 요인들이 다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동네 병원에서는 자주 이 소리를 하는지, 그럼 평생 화장하지 말라는 소린가? 선크림 바르면 부작용 나서 저에게 맞는 거 어떻게 찾냐 물어봤더니 모든 제품 한 번씩 발라보면서 찾으라네요. 아니, 그럼 부작용을 몇 번이나 경험하라는 소린가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소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실은 당분간 나을 때까지는 이러한 선크림이나 뭐 화장품이나 립스틱이나 이런 걸 바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부 온도를 많이 낮춰놓고 모공은 열려놓고 진부온도는 올려놓고 쓰면 관계가 없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분은 입술 쪽으로의 열 에너지 쏠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입술 주변에 피부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 진부온도가 낮다라는 거죠. 평소에 이분은 진부온도를 낮추는 그런 환경과 먹거리 속에서 살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걸 의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잘 먹었고 먹었던 음식 다 먹었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이런 소리죠. 그리고 또 나는 화장품도 바르고 싶은데 왜? 그러면 부작용 감내해가면서 바르라? 실은 모든 제품이 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화장품은. 왜? 화장품 자체가 기름 덩어리입니다. 기름 덩어리. 기름을 내 피부에 발라버리면요. 모공이 다치잖아요. 그럼 열이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입술 주변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 음력은 강해지고 그때 밀어내는 힘은 강해지면 뭐 통통 붓거나 맥관 부종이 생기거나 입술 포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평소에 심부 온도를 올려놓고 피부 온도는 내려놓고 모공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선크림을 바르든 화장품을 바르든 립스틱을 바르든 간에 관계없어요. 일반 사람들처럼 다 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인 몸 상태는 심부 온도는 낮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 온도는 올라갔는데 그 피부 온도가 이 구강, 입술 주변으로 확 열이 쏠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반드시 먼저 선크림을 바르거나 화장품을 바르는 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내 몸을 만들어 놓고 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시켜 입술 쪽으로의 열 쏠림을 없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만이 피부 온도는 내려가 있죠? 피부 온도가 내려가 있는데 화장품을 써보세요. 그럼 화장품 트러블 안 생기고 부작용 안 생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심부 온도를 낮추는 행위는 너무나 많죠. 여름철에 너무 차가운 음식들, 찬 바람 쐬는 것도 심부 온도 낮추는 거고요. 옷을 너무 얇게 입는 것도 심부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나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분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분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부 온도가 높고 피부 온도가 높고 피부 온도는 낮고 모공은 닫혀져 심부 온도는 높고 피부 온도는 낮고 모공은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여름철에 좀 찬바람을 쐬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해도 별 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다 나을 때까지는 치료가 끝나야죠. 응급 상황이죠. 응급 상황. 아시겠죠? 이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질병 치료가.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안 그래요? 입술 포진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포진이 있다고 또 염증이라고 스테로이드 쓰잖아요. 스테로이드 쓰면 포진 싹 사라지죠. 심부도 피부도 싹 낮추니까. 피부 온도 낮아지면은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응력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블룩 튀어나오는 것도 쑥 들어간단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심부온도가 낮아져 버려요.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피부온도 또 올라가니까 응력은 강해지고 또 포진이 생긴단 말이에요. 뱅글뱅글 돌지 않습니까? 치료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양방약을 뭐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 스테로이드 자체의 양리작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리작용이. 그래서 양방의 약도 심부 온도를 올리고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줄 수 있는 약이 있다라면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괜찮아요. 한방 양방 가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양방약 중에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약이 있으면 그거 쓰시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약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요. 한방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약도 다양한 성분들이 많아서 심부온도를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 약제를 잘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약도 의외로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는 한약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한약마저도
너무 기름진 음식, 기름진 한약들, 기름 성분이, 유지 성분이 많은 한약들, 씨앗 종류, 열매 종류는 가급적 안 쓰셔야 됩니다. 한약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임상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도 항시 좀 매콤하고 짭조름한 음식, 밥은 항시 흰밥이 좋습니다. 흰밥이 좋고 나물 많이 드시고, 나물도 다 생야채는 가급적 피해 주셔야 되고요. 과일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시 운동 열심히 해서 땀도 많이 흘려주세요. 땀이 나는 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내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심부온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공은 열어줘야 되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도록 해주실 때 내 몸에 있는 모든 염증과 통증과 가려움증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또 입술 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뭐 헤르페스도 많고요. 뭐 단순 포진, 대상 포진 다 똑같습니다. 치료 방법은 포진은 다 모두가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포진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포진 이해가 잘 되셨죠? 치료 잘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원칙을 잘 준수하시면서 치료하신다면 반드시 치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